경호장님. 네, 다들 잘 계시죠? 얘기 들었습니다. 이게 다 무슨, 아니 업무상 과실이라뇨. 전에 추진하던 편의점 진출권이요,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축하해요. 해외 팔로도 잘 진행되었어요. 다행이네요. 언제든 돌아오세요. 저희는 본부장님 기다립니다. 고마워요. 꼭 돌아올게요. 회장님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장 보냈어. 나 절대로 가훈이 양육권 안 뺏겨. 백민이가 사는 집에 가훈이 못 보내. 도윤 씨, 제발 도와줘. 당신과 나 절대 서로 배신 못할 증거요. 우리 둘 중 하나라도 배신하면 같이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요. 그럼 나도 당신 믿고 우리 어머니 배신할 수 있어요. 이 소장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야. 뭐? 내가 보낸 거야. 거짓말 그만해.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.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믿고 있으면 내가 가훈이 뺏어오는 거 더 쉽겠지. 나가. 내가 지금 정말 도윤 씨 말 다 믿어주길 바라는 거야? 알았어. 그만할게. 가훈아, 그래, 엄마 금방 갈게. 엄마가 저녁에 뭐 해줄까? 가훈이 뭐 먹고 싶은데? 그래, 알았어.